동시에 일어난다. 또는 그리고, A 그리고 B가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 같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학에서 쓰는 동시에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국어랑은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이제 쌤 최초로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A만 일어나고 B는 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좀 잊지 말아라. A가 안 일어나고 B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좀 되지 말아라. A가 발생했으면 차후에라도 B도 꼭 같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래서 세트 메뉴의 비유로 쌤이 초창기부터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분은 앞에 확률의 기본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알겠는 사람은 쌤을 따라 넘어와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곱하기를 했었죠. 앞에서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동전 하나 던질 거고,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 동전은 뒷면, 주사위는 4의 약수. 동전은 뒷면, 4의 약수가 몇 개니? 세 개이죠, 세 개. 뒷면은 딱한 개, 이거는 딱세 개. 곱하기 하면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거니까 사건인 거죠. 그거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전체는 뭐야?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던져서 얻어낼 수 있는 전부. 그러면 두 가지에 여섯 가지죠? 동전은 두 가지, 주사위는 여섯 가지. 총 12가지의 경우 중에 3개가 나온다니까 12분의 3곧 4분의 1로 적어 놓겠습니다. A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 공 2개, 노란 공 3개.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 공 4개, 노란 공 2개가 있다. A 주머니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B 주머니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각각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A 주머니에서는 노란 공이 나오길 바란다. B 주머니에서는 파란 공이 나오길 바란다. 하나씩 5분의 3이죠. 여기서 파란 게 나올 확률은 5분의 그 아니라 6분의 4가 되지. 곱하기 해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이제 마저 계산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즉 그게 동시에입니다. 차근차근 해도 괜찮은데 아무튼 A에서도 뭔가 일어나고 B에서도 같이 뭔가 짜잔 하고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B 주머니에서는 파란 게 나오고 A 주머니에서 노란 게 나오는 건 5분의 2가 돼요. 곱셈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동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유명하니까 좀 정리 좀 여러분들 잘 해놔야 돼요. 가위바위보, 갑을 두 사람? 아, 자, A와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비기고 두 번째는 A가 이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A가 세 가지 경우의 수, B가 세 가지 경우의 수, 이 사람들이 낼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A가 이김. 세 가지는 서로, 아이고, 미안. 세 가지는 서로 비김. 비김. 나머지 세 가지는 서로 짐, 루즈 하는 거죠. 윈, 드러, 루즈하다. 근데 뭐였지? 아, 그래서 까먹었어. 이런 항상 3분의 1씩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사람이 3명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역시나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도 혹시 27개 중에서 총 경우의 수 27가지 중에서 9개는 이기고 9개는 비기고 9개는 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내용은 좀 수업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고요. 처음에는 비기고 그랬습니다. A, B가 처음엔 비겨. 그러니까 딱세 가지 있단 말이야. 비기는 거세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A가 이겨. 그것도 이제 세 가지죠. 3분의 1이죠, 확률이. 비긴 다음에 A가 이긴다. 9분의 1이다. 이렇게. 예. 이기고
비기고를 곱셈으로 연결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없어도 이런 경기는 안 해도 돼. 이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동시의 상황이고 곱셈으로 연결해도 좋은 환경이에요. 자, 이번에는 반대양 축구하는데 비반이 준결승에 진출한 상황에서 네. 비반과 이반이 결승에서 만나려면 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까나? 비반이 이미 저 점까지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비가 A를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비가 A를 이긴다, 2분의 1. 그때 E랑 경기하고 싶으니까 E가 D를 이겨줘야죠. E가 D를 이긴다, 2분의 1. 다시 E는 F도 이기고 올라와야 되죠. 그게 2분의 1. 이세 가지 일이 모두 다 같이 싹 일어나야 되니까 2분의 1을 세번 곱해서 8분의 1이요. 그래야 B와 E가 결승에서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